광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예산 4조 3,4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합니다.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년도 목표액 3조 8,700억 원보다 4,700억 원 증가했습니다. 광주시는 소비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금을 최대 80%까지 확대 지급하고 계약 심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할 계획입니다.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공공부문 재정 집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또 광주시는 신속 집행 지원단을 구성 운영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주력할 방침입니다.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.